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18 기념 헌화식 사회를 맡은 학생처장 이재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제57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헌화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이학수 교회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규직 4월혁명 고대회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길성 교육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관영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정규 세종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효명 의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영 석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환 교수의회 임시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조 전국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준 총학생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4.18 기념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이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교우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규직 4월혁명 고대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석주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구 교수의회 임시의장님을 대신하여 김재환 교수의회 임시간사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조 전국노동조합 고려대 지부장이 헌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승준 총학생 회장이 헌화가 있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이 헌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18과 관련하여 귀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재호입니다. 어제만 해도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날이 많이 개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4.18 고대생 의거 5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이학수 교구회장님, 김영배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4.18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직접 의거에 참여하신 선배님들과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4월혁명 고대 박규직 회장님, 또 고대 총학생회장들을 대표하여 참석한 석주 회장 이인영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게 되면 그 서두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부분은 일본 학도병을 최초로 탈출하여 임시정부에서 영원한 광복군으로 활약하신 고 김준엽 총장님의 공헌이 오롯이 녹아 있으며, 4.19 민주 이념이라는 부분은 1960년 4월 18일 4천여 명의 고대생 평화 행진으로 촉발된 세계 역사상 최초로 학생이 주도한 4.19 혁명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큰 물줄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년의 전통 고려대학교가 보여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18 의거 당시의 고대생의 시대 정신은 누구보다도 앞선 것이었습니다. 해방과 건국, 그리고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앞에 누구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치지 못했을 때 우리 고대생들은 모였고 뭉쳤고 정문을 뛰쳐나가 국회까지 달려나갔습니다. 그 정의가 시민들을 흔들어 깨웠고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벌써 그런 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두 세대나 차이 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손주뻘 되는 후배 재학생들이 조부님들과 같이 선배들이 행한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까지 행진을 합니다. 4.18 당시 시대를 앞섰던 그 위험했던 행동들은 지금 민주화 세대인 후배들에게는 당연한 민주시민의 권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4.18은 이제 후배들에게 단순히 민주정신의 정수라고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이끌어간 개척정신이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가 보여준 개척정신은 일제강점기에는 자주독립의 정신으로, 또 해방 이후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화의 정신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화로 그 모습을 달리하며 시대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4.18은 고대생이 보여준 그 당시 최고의 개척정신이고 자기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공손사후의 정신이 발현된 자유, 정의, 진리 우리 교훈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4.18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기존 질서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용기가 부족하면 제3자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당시 고대생들의 민주화를 향한 개척 정신과 정의를 향한 행동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시대 정신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려대학교가 4.18 의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또 기념해온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낡은 개념들을 부수고 새롭게 세우는 자의 것입니다. 아직도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이곳 고려대학교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키워 민주화 4.18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척의 4.18을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재학생인 총학생회장이 4.18 출정식 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4.18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가 더욱 뜻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배들의 4.18 의거의 정신이 후배들에게 더욱 깊이 새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올해 기념 행사가 SK미래관 공사로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SK미래관이 앞으로 2년 뒤에 완공이 되면 후배들을 새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어줄 초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57주년 4.18 의거 헌안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학수 교회장님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목교총장님, 4.18혁명고대 박규직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려대학교 선후배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4.18 의거 제57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가 한국 역사와 사회에 기여한 수많은 역할 중 가장 상징적이고 빛나는 일이 바로 1960년 4.18 의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 혁명은 4월 18일 고대생들의 의거가 도화선이 되어 뜨거운 불꽃을 피워올릴 수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8일은 고려대학교 112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18 의거를 통해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은 한국 사회의 보편 정신으로 확산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길을 개척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4.18 의거 1주년을 맞이해 교정에 세운 이곳 4.18 기념탑 비문에서 조지원 선생은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라고 말했습니다. 4.18 의거는 고대인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활화산으로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때마침 4월 혁명 고대 박규직 신임 회장님께서 조직 정비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4.18 의거의 전 과정을 기록한 책 고려대학교 4.18 의거 실록 보급운동을 전개하면서 4월 혁명의 의미를 고대생들에게 전파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4.18 의거 57주년을 맞이해 4.18 정신이 고대 구성원들 가슴 속에서 힘차게 약동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올해 창립 110주년입니다. 기념사업으로 교회 역사기록관을 준비해
내년 5월 교회관 내 전시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4.18 어거의 주역이신 여러 선배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자료 수집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18 어거 57주년을 맞이해 엄숙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교 고려대학교와 교우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규직 4월혁명 고대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소개받은 박규직입니다. 오늘 고대 4.18 의거 57주년 기념 헌화식을 주관하시는 염재호 총장님을 비롯한 모교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학수 교회 회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고대인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된 것에 정중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유정의 진리를 드높이자고 외치며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1960년 4월 18일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벌써 57년이 되었다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 전문 첫머리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건 5.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하듯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가 계승해야 할 두 가지 큰 정신적 기둥을 3.1 독립운동과 4.19 혁명의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일부 세대가 민주화하면 자칫 1970년대 반유신운동이나 19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우리 헌법은 그 이전에 4월 혁명이 그 원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4월 혁명에 직접 불을 당긴 도화선이 된 고대 4.18 의거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고대 110여 년 역사 중 가장 빛나는 불후의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18 의거는 결코 우발적이나 적이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운동사적 맥락에서 볼 때 이 4.18 의거는 보성 전문과 고대 오랜 전통과 기질의 발로였으며 1905년 개교 이래 반세기 이상의 연륜을 이어온 독립과 자유의 쟁취를 위한 저항의 교풍이 맺은 결실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일찍이 1961년 4.18 기념탑 제막식에서 현민 유진호 박 총장은 이 탑은 4.19 의거를 자랑하려 함이 아니오 그 정신을 길이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날의 선배 세대들의 영웅적인 의거의 정신을 오늘의 후배 세대가 올바로 이어가는 것이 오늘의 고대생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2007년부터 이기택 선배님이 2년여의 상고 끝에 창립을 하셨고 2대에 이어 3대 김명중 회장님을 거쳐서 제가 4대에 맡고 있는 우리 4월혁명고대라는 단체에 존재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 그건 4월혁명고대는 바로 오늘 2017년 4월 18일을 D-Day로 정하고 4.18을 기리는 3개항의 크고 작은 사업을 준비하였는데 다행히 오늘 큰 차질 없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첫째는 여러분에게 배포한 4월의 활화산이라는 회보 특집이며 둘째는 아 1960년 4월 18일 그 4월의 활화산이어라는 4.18 동영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포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려대학교 4.18 의거 실록을 대상으로 재학생들로 하여금 독후감 현상 모집 시상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평가의 평가와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모름지기 4.18 의거의 참뜻과 정신을 올바로 새기면서 투철한 시대 정신으로 선배들의 빛나는 정신 유산을 가꾸고 이어나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보내주신 여러 성원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매년 정성을 다해 행사를 주관하시는 모교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고려대학교의 발전과 교우 모든 분들께 어려운 시기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석주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조 총장님, 그리고 이학수 교우회장님, 박규직 4월혁명고대 회장님,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 고대 가족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의 모임 석주회장 이인영입니다. 어느덧 4월혁명 5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고대인에게는 더욱 각별한 4.18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진달래와 철쭉꽃이 만개한 4월의 하늘을 맞으며 그날 먼저 가신 선배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고대 영령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4.18은 112년에 이르는 민족고대 구국투원의 결정이었습니다. 독재에 항거하여 자유와 정의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은 아직도 민족의 심장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활화산처럼 터져나온 자유의 야성은 사악과 불의에 저항하여 압제사슬을 끊었으며 천지를 뒤흔들던 그 정의로운 행동은 온 세상을 바꾸는 고대인의 기계로 또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4.18 정신은 모든 반유신 반독재 투쟁 그리고 부마 항쟁과도 하나였으며 4.18의 이름으로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역사 앞에 당당했고 능욕의 시간을 이겨내는 바로 그 길에서 언제나 선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민주화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던
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점에서도 저는 4.18 구국투원을 가슴에 품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다시 지난 오늘 우리 모두는 촛불혁명으로 기록될 국민주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서 다시 부활하는 4.18 역사 정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고대인들에게 실천하는 지성, 바로 그 힘의 원천은 4.18 정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계를 향하고 온 세상으로 웅비하는 고대인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꼭 4.18의 역사비가 추상처럼 새겨져 있기를 희망합니다. 4.18 정신은 고대를 고대답게 하는 핵심 정신입니다. 곧 고대의 결정체이고 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4.18을 더 나아가 고대를 넘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민족의 지성이기도 합니다. 고대 정신이 숨죽이고 길들여질 때 한국 사회에서 자유의 불은 시들어지고 고대인의 행동이 멈추어질 때 민중의 꿈을 품은 정의의 들판은 생기를 잃을 것이며 고대의 지성이 흐릿해질 때 민족 통일을 향한 참 진리의 샘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의 것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4.18 정신을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로 더 나은 평화통일로 이어가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더 높은 고대인의 기상으로 다시 또 4.18 정신으로 포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60년 출정 당시 선언문을 이승준 총학생회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장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57주년 4.18 기념 헌화식 자리에서 그때 당시 선배님들께서 읽으셨던 선언문을 직접 읽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 후배들은 오늘도 올해의 4.18 기조와 함께 그때 당시 선배님들의 정신을 기리며 4.19 국립묘지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후배들이 선배님들의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 무사히 그리고 그런 정신을 깊이 마음속에 담아서 오늘의 구국대장정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대 학생 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 학도는 이상 역류하는 피해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극단의 악덕과 폐륜을 포옹하고 있는 이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에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안주치 못하고 대사회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어찌 방관하랴. 존경하는 고대 학생 동지 제군, 우리 고대는 일제하에서는 항일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정선의 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 학생 동지 제군, 우리는 청년 학도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총 궐기하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7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내 기빈 및 교무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